윤석열은 지금 아무 걱정 안 해요. 지금 기자들 지지율은 10%, 저 미국 여론조사 기관은 19%, 30대는 14%, 20대는 19%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분명히 윤석열이 집중수교는 내보고 파견에다 막걸리 처먹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김건희, 최연소는 수험소리도 거짓말이다. 예, 우리 윤석열, 꼭 잡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전 대표회장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 대전집회, 다음 주에는 대구입니다. 예, 대구 동성로에서 4시부터 예, 토요일과 일요일. 예, 대구는 좀 많이 해야 되겠죠. 대구는 왜 더 많이 해야 되냐. 윤석열 찍은 사람이 더 많아, 대전보다. 대전은 한 번 오고, 대구는 두 번 오고, 또 울산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예, 그쪽 윤석열을 많이 찍은 데에서는 많이 오고, 광주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많이 안 찍으실까? 맞죠? 예, 그래서 대전은 하루 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예, 아크로비스타 집회 49번째. 예, 더 이상 아크로비스타 집회는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나를 잡아서 예, 구슬할 겁니다. 예, 구슬 구슬로 물리쳐야 된다. 예, 전깨대 동성들은 예, 조심해 전깨로 꺾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맞습니까? 예, 이해는 이, 눈에는 눈, 전깨에는 전깨로 마치자 해서 다음 주에 윤석열 집 앞에서 예, 우리가 구판을 벌려서 예, 제발 윤석열 어떻게 좀 빨리 끌어내달라는 예, 그 퍼포먼스 하면서 마지막 집회 49번째 예, 집회를 그렇게 마지막으로, 그 다음부터는 용안집이라고 하세요. 용산에 있는 전집 용안집, 윤석열이 근무하는 곳이 바로 용안집이에요. 교수님 선생님 모르시는데 윤석열은 지금 아무 걱정 안 해요. 지금 기자들 지지율은 10%, 저 미국 여론조사 기관은 19%, 예, 30대는 14%, 20대는 19%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7, 8월에는 애군이 껴가지고 예,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 그러나 10월 되면 또 예, 운이 돌아와서 괜찮다. 이런 전개가 나와가지고 윤석열 얼굴 마른 거 봤어요. 내 윤석열이 개지지 맛도 못하다는 게, 나라가 지경 되면 얼굴이라도 좀 마르고 눈이라도 좀 죽여지고 일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윤석열이가 비 오니까 집이 잠기기로 보고도 예, 침 쏘지는 거 보고도 집에 가서 술 먹었다는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집에 가서 전화로 무슨 지시했다는데 전화한 사진이 안 나와. 김건희가 윤석열이 전화로 뭐 지시를 하고 일을 했으면 분명히 옆에서 동영상을 찍어서 건사랑에라도 올렸을 텐데 어디 봤어요 사진? 없죠? 저는 분명히 윤석열이 집중수 드는 데 보고 파견에다 막걸리 처먹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왜 사진이 안 나와? 나온 사진이 그 꼭대기 있는 아크로비스타가 심소디서 윤석열이 못 나왔다. 동영상을 보셨지? 우리 이명수 기자 그날 심소됐는지 안 됐는지 용안집에서 아크로비스타까지 쭉 가봤잖아요. 그리고 아크로비스타 무슨 엘리베이터가 불이 샌다는데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 고발했어. 가짜로 그거 냈다고. 만일 윤석열이가 그날 가서 이러는 사진이 있었다면 그거 그냥 조선일보가 갔다가 이렇게 일 열심히 했다고 보도했을 거 아니에요. 왜 없을까요? 이거 의심이 들죠? 그날 가서 술 처먹은 거야. 술 먹고 얼굴이 시뻘거니까 사진도 하나 못 찍고. 응? 이런 거 아닙니까? 대전 시민 여러분! 윤석열이가 집이 침수되는데 가서 술 먹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면 윤석열 나 고발해. 허위사실 6%. 뭐였어 그 시간에? 뭐 새벽 몇 시까지 전화로 무슨 열심히. 아니 개뿔 윤석열 아크로비스타 비동 306호에 무슨 비밀 벙커가 있냐?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는데 네, 제가 정대 대기장님의 명언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윤석열, 김건희, 최연소는 수험소리도 거짓말이다. 이거 비키십니까? 이거 정대 대기장님이 지어낸 말이에요.
아, 그래서 윤석열이 요즘에 말하는 거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그 비 왔을 때 우리 집 1층이 침수돼서 못 갔다. 그래서 우리가 팩트체크 했고 보고 아크로비스다 사는 주민한테 우리가 전화해봤더니 안내 안 했대. 그 상가 앞에 물 좀 고였다 빠졌대. 이런 거짓말하는 대통령. 밥만 먹으면 거짓말하고 맨날 술이나 먹고 이 사이코패스 그럼 지사자 같은 대통령을 우리가 지금 뽑아가지고 이 모양인데 아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야 하는데 윤석열 정신 분들 반성하고 회개하고 전당 가세요. 기독교인 같으면 당신들이 죽었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나. 이 얘기를 제가 이명박 감옥 보내고 박근혜 감옥 보냈을 때도 안 했어요. 근데 이명박 짓고 박근혜 짓고 윤석열 찍은 분들 반성하고 얘기해야 된다. 왜? 계속 용서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네, 반성할 줄 몰라. 이번에는 중경요법을 써서 윤석열 찍은 사람 책임지세요. 따라 막으면 윤석열 찍은 사람들이 뭐 윤석열 찍었다고 종아리 피해가나 IMF가 피해가나 네, 같이 네, 피해를 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네, 윤석열 퇴진을 위한 범 국민운동 본부가 과거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 국민운동 본부 훨씬이에요. 내가 이명박 찍은 사람들 다 용서해주고 야 같이 하자. 박근혜 찍은 사람 용서해주고 같이 하자 했더니 세상에 저런 네, 범죄자 개고기 윤석열까지 찍어도 아직도 반성을 못한다면 이 사람은 반성을 예,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이다. 저 석골 예, 그런 영감들이랑 다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좀 독하게 윤석열 찍은 사람들 질타하는 건 중생역법을 써야 된다. 좋게 좋게 얘기하니까 기억이 안 남아. 내가 윤석열 찍었다 조심한데 또 찍어서 안 찍어서 책임져. 이거 한번 들으면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거 아니에요. 다음 대선 때도. 그래서 예, 윤석열 찍은 대전 시민 여러분들 예, 반성하시고 윤석열 퇴진운동에 함께 나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성인도 아니고 집단지성도 아니고 예, 정말 민주주의자도 아니고 예, 무지막지한 어떤 축골 예, 태극기 영감들이나 똑같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 아, 화나죠. 구한 번 주시겠습니다. 예, 무능한 범죄 대통령 윤석열은 퇴진하라. 대국이 윤석열 대통령은 물러나라. 이준석이가 고백한 개고기 윤석열은 물러나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윤석열은 당장 물러나라. 안 내려면 끌어낸다. 물러나라. 예, 네, 우리 화나니까 신나는 노래 하나 듣고 예, 네, 한번 또 쉬었다 다음 발언하실 분 이쪽으로 나오세요. 예, 네, 발언 10분 하셔야 돼요 오늘.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